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유전자 변하게 할 수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못해요. 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갑니다. 우린 몰라요. 우리는 내 자신,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도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내 몸에 있는 T세포 속에 내 몸에 있는 T세포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암세포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관한 것들은 내 유전자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T세포지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알아서 할까? 여러분,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고 뭐 심지어는 내 몸 속에 T세포란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몰랐고 그거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기술도 없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입니다. 나의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까? 나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이 놀라운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네. 건강식은 별맛 없을 줄로 알았는데 괜찮죠? 예. 네. 자,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 식사 그거 좀 꺼세요. 뭐죠? 제습기. 네. 자, 여러분 먹은 음식 소화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소화되고 있어요. 네. 그 두부 속에 있는 단백질도 이렇게 분석해서 뽑아내고 흡수하고 있고 네. 현미밥 속에 있는 탄수화물도 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리 자신들의 무엇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이 한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결국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누가 알아서 하는 일일까? 세상에 코끼리가 예? 상아가 안 나와. 그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알아서 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코끼리의 무엇을 위하여? 코끼리의 생존을 위하여. 예. 그래서 어떤 생명체의 생존을 지켜준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뭐예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일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제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누가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 여기 보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요거를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염색체란 건 뭐냐면은 유전자 뭉칩니다. 유전자는 쭉 이렇게 쫙 켜지면 이게 뭐가 돼요? 꼬불꼬불한 뭐가 돼요? 꼬불꼬불한 줄, 실이 돼. 그렇죠? 이 실이 돼.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것은 이거를 풀어서 쫙 당겨보면 이런 꼬불꼬불한 실이 여기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결국 뭐 뭉치다? 유전자 뭉치다. 저 염색체를 점점 크게 확대해서 실인가 염색체가 유전자라는 실 뭉친 거 아닌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점점 확대. 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실이 나와요. 조금 바꾸를 해서. 자, 다시 확대. 실이나 꼬불꼬불해야 하네요. 그렇죠? 꼬불꼬불하죠. 그렇죠? 자, 이제 좀 더 다시 바꾸를 시켰다가 이렇게 다 실이 유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점점 확대. 꼬불꼬불하죠. 그렇죠? 예. 이거를 더 확대. 이제 진짜 유전자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형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납작납작한 특수 구조물이 있습니다. 저걸 특수한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그 단백질 이름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 히스톤이 딱 있어요. 그 이 히스톤이 왜 있냐?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왜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 히스톤이 있는 부분의 유전자에는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강당도 저기 입구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옵니다. 켜집니다. 탁 내리면 어떻게? 탁 꺼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도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스위치를 누가 와서 누르면 켜진 유전자도 꺼지고 그 스위치가 또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자, 다시 켜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봅시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자, 뭐가 와요? 자, 이 유전자들 쫙 이제 다 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와요? 자, 조금 뒤로 갑시다. 아니가. 이 히스톤 스위치가 있는 부위를 향하여 여기 노란색 물질 있죠. 그렇죠? 여기도 하나 있고 지금 여기도 하나 있어요. 얘들이 스위치를 향하여 가요. 보세요. 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네. 자, 스위치 가서 올라붙죠. 그렇죠? 여기. 자, 올라붙습니다. 다 올라붙으니까 짠 하고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요. 예, 예. 쫙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가 쫙 꺼져버려요.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안 붙은 이런 유전자들은 아직도 뭐예요? 여기는 아직도 켜져 있고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에 올라 붙은 유전자는 어떻게? 짠! 꺼져버려요. 이야,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뭐라 그럴게? 뭐라 그럴게?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관찰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럴게? 이야, 이거 정말 정말 신기하다. 또는 귀신 뭐예요? 오칼로루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몸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신기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다. 혹은 신비롭다라고.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비. 예? 신비. 예. 신비. 신의 뭐야? 예? 그렇죠. 이거 맞습니까? 아. 신이 신의 뭐예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이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저거를 붙였다가 뗐다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움직여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방금 꺼진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지금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은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더 이상 아무도 코끼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이 노란색 물질이 뭐예요? 떨어져 나가고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그때는 다시 상하에 있는 암컷이 탄생하겠죠. 네. 그걸 코끼리들이 알아서 할 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꺼져 있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여러분 몸 안에 T세포 안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암세포들이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켜질까요? 어떤 때는 켜져? 암세포가 있을 때는 켜져야죠. 그래가지고 암세포 죽여야지. 그렇죠? 언제는 꺼질까요?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일 암세포가 뭐예요? 없어지면 꺼져야죠. 꺼졌다가 또 한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겼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켜져야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무엇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존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어때요? 무엇인가가 나를 뭐 하고 있구나? 돌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뭐요?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별로 뭐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 참 그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무슨 차원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초인간적 차원 또는 초자연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암의 자연 치유가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라? 초자연적, 초인간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생존해 있도록 돌보아주는 어떤 뭐예요? 어떤 초자연적, 다시 말하면 무선적, 신적 존재가 내 유전자를 돌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암이 나으려면 지금 여러분 T세포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꺼진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지면 암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게 왜 꺼져가지고 지금 안 켜지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돼요. 아,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나의 유전자야. 근데 그 유전자가 저게 꺼져버린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요? 그렇죠. 생존. 자, 그래서 참 이거.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살아있기 위하여 지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거를 그리고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 암세포를 죽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저 노란색 물질이 딱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꺼져서 켜지지를 않아요. 저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게 물질이니까 이것도 이 유전자도 DNA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물질인데 요거를 떼가지고 요게 이 노란색 물질이 무슨 물질인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는, 그러니까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기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어디 가서 딱 올라붙죠. 이런 물질을 메칠기라고 부릅니다. 메칠. 여러분 메칠 들어봤죠? 뭐 할 때 메칠 들어봤어요? 메칠 알코올. 네, 메칠 알코올. 네. 그래서 이 메칠기라고 부릅니다. 기라는 말은 여기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메칠기입니다. 이 메칠기가 꼭 필요한 부위로 착 가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거 기똥찰 노릇이고 귀신 고칼 노릇이고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켜져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다시 암세포가 생겼다. 다시 한 시간 후에 생겨도 뭐 생긴 암세포들이 죽는지 죽었는지 또 새로 암세포가 생겼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신비롭게도 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는 알아요. 그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는 걸 뭐라 그래요? 전지라 그래요.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유전자 켜기도 끄기도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초자연적인 전지한 존재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전능이라.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한 생명체가 생존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전지 전능한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잘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야. 무슨 적 얘기요? 과학적 얘기요. 네. 이거를 거부하면 그건 비과학적인 생각이야. 아, 유전자, 내 유전자가 내가 알아서 한다. 천만에, 그 웃기는 얘기고 그건 미친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개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훈 박사 종교 이야기한 천만에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이 과학적인 얘기를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의과대학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잖아.
전지전능만 나오면 뭐예요? 종교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이 솔직해야 돼. 제가 그 한림의대에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졸업반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 요즘 의대에서는 강의 끝나고 나면 다 강의 그 뭐예요? 강의를 전부 뭐 탁탁탁 해가지고 학생들이 짤막짤막하게 강의 평가를 하더라고. 그 쫙 보면 누구 누구는 뭐라 그랬고 누구는 뭐라 다 보내줍니다. 그 보면 어떤 학생들은 뭐 우리가 뭐 종교 강의 들으러 왔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 정말 의학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 차원을 넘어서 신비로운 면을 이해를 해야 올바른 의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제 진짜 강의를 올바로 알아들은 학생들도 있고 막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반발해봤자 누구 손에게? 여러분 반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뭐요? 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이제 그 반발하는 그 의대생들도 나중에 지가 암 걸려 봐야 더 이상 이거를 부정할 수 뭐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꺼졌던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며칠기가 어떻게 돼?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쫙 해서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다 죽으면 또다시 저렇게 딱 꺼집니다. 귀신 고칼로르. 초자연적 신비로운 전지전능 차원의 놀라운 생존 현상이죠. 그렇죠. 제가 한마디도 비과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준다. 뭐 복준다. 이런 거는 저는 딱 싫어. 아니, 딱 이 비유에 거슬려요. 그런 식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종교라 그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종교로 변질되버린 그런 종교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만큼 비합리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이제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지금 병이 낫는다. 병이 나야 되는데 낫는 것은 결국은 인간적인 지식과 기술 차원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 지금 이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차원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 네. 현대 의학적, 기술적, 인간의 지식적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기껏 우리 인간 의학자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잘라내고, 예. 방사선으로 태우고, 예. 독한 항암제 넣어가지고 독살시키고,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간 차원에서는 의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병이 나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병이 나야 되는가를 확실히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를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가끔 이제 물어보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자기가 어느 차원에서 승부를 봐야, 일본 말로 쇼부를 봐야 될지를 아직도 확실히 뭐예요?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암 환자로서 내가 나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차원은 유전자 차원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 차원은 초인간적 차원이다. 여기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이거를 딱 마음속에 확고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흔들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 이 며칠기가 움직이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려면은 이게 이 며칠기가 어떻게 조정이 될까?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그 귀신 코칼로드 아닙니까? 그 며칠기가 요 노란 그 물질이에요, 물질. 그게 세포 안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데 그거를 정확한 부위에다가 그 유전자의 종류가 2만 몇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부위에 딱 갖다 붙였다가 정확한 시점에서 또 어떻게 해요? 떼내고 하려면은 이 며칠기 자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드론이란 게 있습니다. 드론. 그렇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왔죠. 그렇죠? 한 1m 80인가 뭐 되는 무인기. 그래서 쫙 날아와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네, 성주 사드 배치 장소. 끝까지 날아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예, 떨어졌대요. 그러면 조종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쭉 왔다가 사진 다 찍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추락했는데 그거는 누가 조종한 거예요? 네, 북한에서 컴퓨터로 조종. 요즘 그런 것보다 요즘 미국이나 드론,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제 택배도 배달도 한대, 드론. 네. 조종사 없어요. 딱딱딱딱 해서 GPS로 뭐예요? 컴퓨터로 탁. 하면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도 드론하고 똑같아. 그 누가 조정할까? 그건 인간이 조정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조리 있게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들어가야 돼. 인간은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났다는 것은
저것이 저 노란색 물질 매칠기가 올바른 조절이 되고 있지 뭐예요?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저게 잘 조정이 되려면 결국은 무인기나 이것도 다 무엇으로 조정이 돼요? 전자파로 조정이 됩니다. 전자신호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 노란색 물질, 저 매칠기도 결국 물질이니까 그 물질이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갔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어디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붙고 하는 거는 전자파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예민한 전자파들이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그 파를 무슨 파라 부르게? 생체 전자파라고. 그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의 영향을 받게? 내 파의 영향을 받아. 내 파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 파가 좋은 내 파면은 우리의 생체 전자파도 좋은 파가 돼가지고 우리 유전자들이 다 저렇게 아주 건강하도록 조절이 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 노출이 되면,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전자파에 여러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 전자파가 교란이 될까 안 될까? 교란이. 그래서 여러분 고압선 옆에 고압선에서 뭐가 나와요? 강력한 전자파가. 그게 내가 너무 고압선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서 살고 있으면 그게 영향을 미쳐서 내 세포들이 유전자들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가장 여러분 비근한 예가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쓰고 있는 뭐예요? 핸드폰. 네. 핸드폰 너무 가까이 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유전자가 작동 잘못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종양세포가 돼요. 종양세포.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파. 전자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눈에 보여요. 내가 느낄 수도 없는데. 자, 제일 전자파 중에 제일 고약한 전자파가 어떤 파입니까? X광선이요. 그 X광선이라는 전자파를 받으면 암덩어리가 어떻게 돼? 타버려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는 암덩어리도 태울 뿐만 아니라 뭐도 태워요? 다 태워. 정상세포도. 그게 다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주파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자파는 X광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전자파는 이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파. 우리 몰라. 근데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핸드폰
뭐라 그래? 기지국이라고 그래? 예. 신호를 발산시키는 그게 막 어디나 서 있잖아요. 세상에. 예? 예.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 가서도 터지는 나라고 우리나라. 미국 가 보세요. 핸드폰 안 터지는 곳이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이 전파의 오염, 전자파 오염이 극심한 나라예요. 이 한반도 뭐 특히 이남 그렇죠. 전자파가 막 거기다 이제 방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파가 있고 그러니 참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는 고생이 막심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속에서 우리는 뭐, 자 여러분 엑스레이 쪼일 때 막 아픕니까? 뭔 전혀 못. 그러나 내부에서 유전자는 막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외부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외부적 환경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환경은 무슨 환경이요? 내면적 환경이야.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남아. 아시겠죠? 너무 우리는, 근데 이 내면적 환경도 제일 나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 우리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다. 저 지집에는 어떻고, 저 지집에는 어떻고. 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뭐 남의 일이 어떻다 했으면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뭐예요? 또 우리는 막 또 떠들어요. 그러니까 복잡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미국 가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왜? 이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뭐예요? 내 일에 대해 너희도 간섭하지 말라. 나도 너희들에 간섭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할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우리는 나는 간섭하고 있다. 너도 간섭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치열하게 살아. 참 우리는 복잡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가장 치열한 나라요? 경쟁. 경쟁. 어릴 때부터 그렇죠. 유치원부터 경쟁 시작해. 세상에 이런 그러니 우리 한국 애들은 자랄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커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내면에 내가 어떤 내면적 환경을 형성시킬 것이냐 진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아시겠죠? 진짜로. 네. 너무나 우린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건강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며칠기를 조절하는 그 오묘한 뭐 신호 그렇죠? 신호 오묘한 뭐 에너지. 사실 이 핸드폰도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신호 못 받아요.
우리도 이 신호를 받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 배터리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배터리 넣었습니까? 바로 아침 식사한 게 그 배터리. 네. 밥 안 먹고 자꾸 굶으면 신호가 와도 나중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루 세 번씩 배터리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쓴 배터리는 어디다 갖다 버려요? 화장실에 갖다 버립니다. 하면 다 배터리들 다 나와요. 네. 그 우리도 그런 희한한 기계예요. 자, 그런 신호. 그러니까 내 노란색 물질체 며칠기를 움직여서 나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절 신호가 있다고.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신호에 의하여. 그 신호는 무엇으로 올까요? 그 신호가 와서 우리 몸 안에, 그 신호가 우리 몸 안으로 오면 그 신호가 뭐가 돼요? 생체 전자파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저는 우선 좀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생명신호라고. 근데 생명신호라는 것도 뭐예요? 신호도 다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는 무엇으로 존재해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자, 소리에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와당! 그 폭발이 되면서 굉장한 소리만 나도 유리창 다 깨져요, 안 깨져요? 그 소리 에너지가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을 음파라고 합니다. 음파. 그래서 전자파도 뭐예요? 파야. 그거는 전기가 강력하게 터져나가는 그 에너지가 그 전자파예요. 음파. 그래서 저는 그 파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파를 무슨 파? 생명파. 이 생명파, 내 유전자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면 이 생명파가 와서 내 꺼진, 켜져야 될 유전자를 어떻게 켜줄 수 있는 그런 신호, 생명 신호, 생명 신호, 생명 신호. 자, 이 생명파라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파라는 것은, 파는 뭐예요? 에너지다. 그렇죠? 이 에너지를 우리는 쉬운 말로 하면 뭐라 불러요? 힘이라고 불러요. 힘. 또는 힘력. 또는 한자로 하면 또 무슨 자가 있어요? 에너지를 표현하는 기. 그래서 생명을 주는 에너지라면 이거 무슨 기라 불러?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들일수록 생기 넘치도록 살아야 됩니다. 나는 환자다. 나는 재수도 더럽게 없는 환자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할 권리가 있다.
나보고 웃으라 그러지 마라.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뭐예요? 생기는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활발하게 조절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병선이 더 악화되게 돼. 이제 거꾸로 역행해야 된다. 응?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죽음으로 흘러가는데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암 환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이제 5개월 남았구나. 이제 4개월 남았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되면요. 3개월 남았다, 2개월 남았다. 그럼 뭐가 점점 없어져? 생기가 다 빠져. 이 생기라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기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암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은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을 했던 이희대 교수는 6개월 산 거다. 6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 대장암 6개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2년을 살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12년을 사냐.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뭐 넘치게 살았다? 생기가 넘치게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투병기가 있습니다. 희대 소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자기는 어떻게 살기로 했다? 남은 6개월을? 남은 6개월을 첫째, 채식을 시작했다. 건강식을 시작.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안 했던 뭐를 하기로 결심했다?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그러면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뭐라 그래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이게 말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으래.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먹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의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의사들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인간이란 건 뭐예요? 죽기 전에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아주 유치한 그 인간성에 대한 이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그럼 남은 6개월 동안을 뭐예요? 행복하게 살겠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뭐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봉사 생활을 그래가지고 6개월을 턱 지나보니까요. 세상에 6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컨디션이 더 좋아? 더 좋아졌어.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훅 좋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12년을 살다. 그건 뭐냐? 암 사기인데, 말기인데.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도록 살면 T세포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질 수가 있어. 그래서 암세포를 또 죽이다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완전히 낫지 않고 12년 후에 결국 돌아가셨냐?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이 유명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온 분인데 보시면 11번 재발했습니다. 웬 11번 재발하고도 재발이라는 건 한 두세 번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11번 이분이 암이 완치는 되지 않고 11번 재발하면서 12년 동안 살았어요. 6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또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더 좋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 6개월 해온 대로만 하면 뭐예요? 낫는 거야. 그런데 이 암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인 줄 아세요? 아, 이렇게 좋아졌으니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항암치료 또 한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 뭐예요? 좋아져 가든 강해져 가든 뭐예요? 면역력이 또 망가지는 거야. 네. 그래서 또 망가지면 또 재발해. 그러면 또 치료 중단하고 또 이제 생기 있게 살아. 그거를 11번을 했다고요? 세상에. 그냥 항암치료를 어떻게 해? 아, 치다. 이렇게만 해 나가면 나는 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좋다. 이래서 이 정말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그 생기, 기가 있어야 돼. 이 기가 없는 사람들은 맨날 뭐예요? 이러다가 볼일 다 먹어요. 아시겠죠? 어떤 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자, 힘이다. 이게 힘.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생기, 이 힘이 있으려면 힘은 어디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뭐가 꺼져버려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힘 빠져. 힘 빠지는 사람은 맨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운 없어. 그리고 행복해요? 우울해요? 왜 우울해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 힘내. 그래. 자. 힘내 그런다고 힘나요? 안 나요. 힘내자. 에이, 안 돼. 힘내.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 첫째,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다가 뉴스타트에 와서 야. 나도 날 수 뭐예요? 있구나.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고 암세포가 생겨도 또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있구나. 이야, 알았다. 힘나요, 안 나요? 뭐를 알면 힘이 나요? 진실을 알면 힘이 납니다. 네, 그렇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알아야 되나? 첫째,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진.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것이 힘납니까? 하, 너무너무 뭐예요? 고맙다. 힘나요, 안 나요? 예, 감사합니다. 힘나. 고마움, 감사는 어디로부터 와요? 선을 알 때부터 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면 병이요? 진실을 알면 힘이야. 그런데 뭐를 알면 힘 빠져요? 거짓을 알면. 얘가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고 나를 속이고 있구나. 힘 빠져, 안 빠져?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마누라 힘 빠져, 안 빠져? 그때는 그런 거짓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그런 거는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병이다. 일단 거짓은 알아봐야 병이야. 유전자 꺼져. 무엇을 알면? 진실을 알면. 그리고 선을 알면. 언제 유전자 꺼집니까? 악하구나. 내가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구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구나. 유전자 팍 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내가 암 걸린 이유를 찾아보면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런 유전자 꺼질 일들이 뭐예요? 알았어?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네? 자, 그 진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아, 아름답다. 진선미. 아름다운 걸 알면. 여기 꽃이 이렇게 쫙 이쁘게 피어 있어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있으면 뭐예요? 아, 참 이쁘네. 그럴수록 유전자 켜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날씨 좋고 공기 얼마나 좋아요. 아, 심호흡하고 좋은 공기 틀어 마시고 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물 마시고 음식도 지금 여러분 입에는 또 너무 싱거울지도 있어요. 그래도 이걸 긍정적으로 요거 한 며칠만 잡시면 이게 입에 맞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 진선미를 다 섞어가지고 어디 가면 이거 하는 거 봐요. 싹 섞어가지고 이거 뭐예요? 예, 칵테일 바에 가면 이제 바텐더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선미를 섞어가지고 이 각 진선미 칵테일을 이쁜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 진선미를 섞어서 나는 맛. 맛이 진실하기도 하고. 이야, 이렇게 선한 맛이 없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냥 이 하나에 녹아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파요.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왜? 친구가 와서 자, 힘내. 예. 힘 좀 내.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야 힘납니까? 자, 예.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돼야 힘나요, 안 나요? 사랑을 받으면 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기다? 생기다. 생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기야. 이 생명파, 생명의 힘, 또는 생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명. 생명. 이 생명력, 생기, 이 모든 것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자,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참, 그러니 이 사랑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참 나라입니다. 또 유명한 노래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노래더라? 사랑이라면, 예? 아, 패티 김.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형. 누구 노래예요 이거? 예? 배호 노래.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그 하기 싫은 사랑, 더 이상 안 할란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그래요? 예, 이게 진짜 사랑 아니야. 예, 진짜 사랑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줍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이제 알기 시작할 때, 어떻게 알아요? 배워야 알지. 그래서 배워서 알기 시작할 때 서서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서서히 어떻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치유의 진상이다. 자연치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 생기가 있는 한, 이 생기는,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슨 성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대가성이라 그래요. 대가성이요, 조건적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천만에. 이 생기, 생명력, 생명파가 될 수 있는 사랑은, 이거는 놀라운 사랑이다.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사랑은 여러분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어떤 뭐만 하면 가질 수 있는 거게. 아 이런 사랑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뭐요? 주신다고 내가 뭐만 하면? 믿음.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아, 나를 여러분이 알고, 하, 네. 여러분이 이제, 믿기만 하시면, 그 사랑은 여러분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뭐요? 뭐가 넘치게 되는 거요? 생기가 넘치. 그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는 이 기라는 말이 너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분이다, 분위기다. 생기다, 정기다, 이 다 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생기가 없어져요. 무슨 일을 당하면 생기가 없어져요. 생기가 없어질 때는 생기가 다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진선미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내 몸에 생기가 없다는 것은 이 들어오는 생기들이 다 뭐예요?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기가 없습니까? 기가 막힐 때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기가 막힐 때는, 나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힐 때는 언제 막힙니까? 기의 본질은 진선미예요. 뭐를 알면, 이야, 얘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나를 속였구나.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럼 유전자 팍 꺼집니다. 그 유전자 꺼지는 것을 우리가 억장이 무너진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야,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를 사기치지. 악해요, 안 악해? 악하구나. 그 악을 깨달으면 기가 꽉 막히죠. 네. 그죠?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기가 너무 막히면. 모든 유전자가 올스탑, 잠깐 동안 올스탑 합니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기로 살아가. 그래서 우리는 진선미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무리 뭐예요? 못나 보여도 잘 봐줘, 안 봐줘. 긍정적으로 봐줘요. 바로 이런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우리 몸은 진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 거짓이 들어오면 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선이 지배하도록 돼 있지만 악이 들어오면 뭐예요? 망가지게 됩니다. 기가 막혀. 자, 아름답다. 끝내주게 아름답다. 유전자 팍 켜지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때 망가져요? 더럽고 아니고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네죠. 유전자 망가져. 자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한 걸 가지고 이 길로 가면 나는 확실히 내 유전자가 켜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후!